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연중식이 어제부터 연중식이를 맞아서 공간복음의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마르코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마르코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아를 가로질러 가서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파스카의 신비를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했느냐?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묻는데도 입을 열지 않죠. 왜냐하면 좀 부끄러웠나 보죠. 예수님은 항상 첫째 되려면 꼴찌가 되라. 꼴찌 되는 사람이 첫째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요. 그러면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한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어린이를 껴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계속 요한복음이 얘기했던 내리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내리 사랑의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저 같으면은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여러 번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났잖아요.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신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을 여러 번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구약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번 하느님을 만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느님은 하나의 역사로서 구체화된 분이시다는 거죠. 나자렛 사람 예수 이 말을 색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콘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많은 화가들은요. 신성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또 인간성을 상징하는 푸른 망토를 입은 그리스도를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그 가르침과 사상을 전달해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복음과 우리 시대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에서 우리는 역사적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분이 동일시하는 모든 사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작은 사람 안에서도 현존하시는 신비로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훌륭한 분이 찾아오시면 그 영광은 더 커집니다. 중세 성인의 전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분의 생일에 그분의 남편은 자신의 테이블 위에 고급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의 거지들이 그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어요. 고급 손님을 초대한다고 해놓고 거지들을 다 모아왔으니까요. 그 거룩한 아내는 그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마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처럼 모든 영예를 다해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남편에게 초대한 거예요. 권고한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모든 축복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신화에서는요, 신들이 인간을 방문했을 때에 대한 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화는 흥미로운 문학 장르이긴 하죠. 또 인류의 깊은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눈여겨 봅시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신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이 보내신 자인가와 같은 복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요. 성 요한의 편지에서 우리는 거리에서 이단자를 만나면 그에게 인사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읽었어요. 요한 10장에 나타나는데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분별하고 지키고 나쁜 것을 쫓아내야 되죠. 이게 식별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좋은 생각은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다기보다는 초대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즉 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죠. 영적인 사람들은요,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가 말씀하셨듯이 작은 선과 더 큰 선 사이에 보탤 수 있는, 즉 추가적인 식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힘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작은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랜만에 사제관 앞에 나왔는데요. 연중 시기에 가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오래전이지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이 주셨고요. 또 한다발 또 꽃다발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강복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중 시기는 마르코 복음을 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